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거야? 진짜. 아유, 붕어빵 진짜 맛있다. 아유, 천스럽기. 뭐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뻐? 허리도 잘록하고 머릿결도 찰랑거리고 다리도 느신하고 이게 요즘 마인크래프트? 저 아줌마 좀 봐. 어머, 뭐야, 오징어가 지나다니네. 뭐래, 너네 다 뜯어고쳐 놓고 난 자연 미인이라고. 촌스럽긴. 성형 이모가 어때서요? 내 돈 주고 연기 되어서 이뻐진 건데. 난 성형 후에 자신감이 엄청 쭉쭉 올라갔다고요. 성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그런가?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괴감의 시대라고요. 외모가 전부 게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내 얼굴은 너무 구닥다리? 에이, 아니야 아니야. 한번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재밌다 재밌다. 여보. 여보, 여보. 나 예뻐? 잘못 말하면 오늘 바보 없다. 그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하하하하. TV에서 장원영 나오네. 여보, 장원영이 이뻐. 내가 이뻐. 장원영은 진짜 이뻐. 장원영은 진짜 이쁜 것 같아. 아이돌 하려고 태어난 외모야. 얼굴 작지. 저 찰랑거리는 저 머릿결 봐. 99% 남자들은 다 반하고 말걸? 근데 있잖아? 난 1% 남자야. 그러니까 나는 여보가 더 이쁜 것 같아. 장원영 얼굴 봐봐. 얼굴 작지? 근데 응. 여보 얼굴 봐봐. 진짜 크지? 나 얼굴 진짜 크지? 훨씬 좋아. 그리고 장원영 내시는 거 봐, 저거. 응? 응. 난 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덩치 있고 그 마동석 같은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럼 내가 등치가 너무 좋아. 그리고 당신은 그 잘 때 밥 먹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밥도 생글씨 먹고 그러잖아. 그때 내가 제일 이뻐. 장원영이랑 당신이랑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당신이 훨씬 이뻐. 여보, 고마워. 역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보, 그러면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살기 대 100만 원 받고 나랑 살기. 당연히 100만 원 받고 당신이랑 살아야지. 100억이랑 당신을 어떻게 바꾸니? 완벽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야? 어? 너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고! 나 아니라는 거다!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거야? 진짜. 성형외과? 그래, 여기야. 안녕하세요, 박남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선생님 절대 하러 온 거는 아니었고요. 네네. 환자님은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데요. 얼굴이 많이 박살나셨어요. 네?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 네, 뭐 생긴 건 아니지만 약간 얼굴이 반죽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절대로 못생긴 건 아니지만 얼굴이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하지만 성형외과 경력 20년! 이 박남사를 믿어주세요. 제가 견적을 짜드릴게요. 자, 어머님 보세요. 이게 다 뜯어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어머! 바로 수술하셔야겠습니다. 쥐간호사, 지금 당장 수술 준비시켜.
쥐간호사 마취 좀요. 그래 나도 창원형 카리나 한서희처럼 예뻐. 들어. 아주 큰 수술이 되겠어. 자 시작해 보자고요. 쥐간호사 망치. 망치. 오케이 쥐간호사 전기톱. 휴, 쥐간호사 그거. 어, 선생님 근데 그거는 주세요. 네. 어. 악보가 악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붕대를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얘들아 여보 내 얼굴 어때? 나도 드디어 장원영이나 카리나 한소희 된 것 같아? 어! 엄마 레슬링 잘하게 생겼어요. 엄마가 아니야. 표정이 왜 그래? 오! 쳐다보지 마! 이게 뭐야! 아니 의사 양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얼굴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 눈!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시 내 얼굴 돌려! 네! 돌려! 내라고! 망신 터쳐줘! 의사! 응? 왜 우리 병원이 불이 켜져 있지? 어? 당신은 정신병원 환자 아니신가? 왜 여기 있어? 정신병원 환자? 네, 옆 병원 환자인데 본인이 의사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병원 의사 박남설입니다. 병원 놀이 재밌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나 누구한테 수술 받을 거야? 내 얼굴 돌려줘! 나도 봐라! 나도 봐봐! 너 끄고! 선생님, 그럼 저 어떡해요? 저 이상한 정신병 때문에 제 예뻤던 얼굴에 오스트랄로 패드 고수가 넣어질래요! 어떡해요? 훌륭해! 아, 이럴 수가. 얼굴이 이렇게까지 박살내다니. 저희 병원 측 잘못이니 전액 무료로 다시 수술해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붕대를 한번 풀어보시지요. 어머, 이게 정말 나? 우리 가족들이 날 보면 깜짝 놀라겠지? 그래, 환자복을 입고 갈 순 없지. 애들아 나왔다. 누구세요? 어? 누구신데 마음대로 저희 집에 새로 이사 온 옆집 누나인가? 어? 엄마, 아빠, 자세히 봐요. 엄마 아니에요? 응? 누나니? 그래, 맞아, 나야. 엄마 예쁘지? 와, 엄마 완전 예뻐요. 여보. 여보, 당신 와이프가 이렇게 예뻐지니까 아주 미치겠지? 오, 근데 당신 그건 뭐야? 예뻐지니까 예쁜 옷을 입고 싶지 뭐야? 나 너무 행복해.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데 우리가 이참에 애국 좀 할까? 여보, 나 너무 좋지? 여보 사랑해. 애들은 가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